코로나19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정이나 번복해야 되는 과정이 너무 많았어서 준비하고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이렇게 끝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전성 매진이 됐다면서요? 네. 모든 공연이 다 전성. 네. 음악은 되게 추상적인 언어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더 상상할 수 있는 재미가 있다고 본다면 글은 또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인 것 같아요. 사실 한 20살 이전에는 떨린다는 그 감각을 잘 몰랐어요, 거의. 그래서 그냥 정말 남들이 떨면 저렇게 나 떨면 못 나갈 것 같은데?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. 근데 그 다음에 사실 콩쿨 때 또 그렇게 많이 떨진 않았는데 그 후로 훨씬 더 이렇게 조금 연주에 더 욕심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? 그런 시기부터 더 떨기 시작한 것 같아요. 클래식 음악도 오래전에 쓰인 음악이지만 해석이라는 그 여지를 주면서 약간 같은 텍스트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자신의 상상력을 거기에 담고 그렇게 해서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느냐가 현재 고전 음악에 우리가 임하는 자세가 이제 새로운 문화가 되었으니까 그 나름대로의 그런 사람들의 재미 이런 거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 접점을 잘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뭐 사실 대중음악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한창 제가 제일 좋아했던 장르를 꼽으라면 60년대 음악? 트로트 같은 거? 아니요. 아 그러면? 60년대 미국 음악? 마지막 딱 한 곡만 연주했었다면 슈만의 크라이슬레리아나라는 곡이 있어요. 지금 제일 좋아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글쎄 무슨 스토리가 있어서 좋아하는 곡은 아니고 그냥 제가 그 곡을 어렸을 때 처음 들었을 때부터 완전 사랑에 빠졌고 슈만이라는 작곡가가 워낙에 좀 개인적인 언어로 곡을 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그 사람의 언어가 되게 저한테는 나의 언어 같은 느낌이 들고 저는 오래 하고 싶은 음악가 그거 없이